앞서 물가가 또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올여름 유독 더웠던 탓에 채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. 특히 배춧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. 정부가 비축해뒀던 물량을 시장에 풀고 있는데도 배추 한 포기가 8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박예린 기자입니다. 이천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저장기지. 현재 이 기지에는 봄배추 500톤이 저장돼 있는데 신선도를 위해 모두 3개월 안에 출하되고 있습니다. 배추가 든 박스들은 하역후 트럭에 옮겨지고 경매를 위해 곧바로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으로 이동합니다. 이곳에서만 매일 60톤의 배추가 출하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400톤의 배추가 풀리고 있습니다.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전에 그 장마기간이라든가 지금같이 폭염기간에는 배추 그 출하 물량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비축 물량을 다량으로 가락시장에다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. 장기간의 폭염과 잦은 폭우로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달 배추 한 포기는 5천 원대에서 이달 7천 원을 넘어섰고 현재 8천 원에 육박합니다. 더위가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채소들 가격이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.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두 배 이상, 풋고추와 당근도 20%에서 30% 올랐습니다. 무는 한 개당 4천 원, 고추, 오이도 계속 오름세입니다. 나물, 김치 등 반찬용으로 채소를 대량 구매하는 식당들은 고민이 큽니다. 오늘 겉조리를 하니까 안 담궈, 날마다 담궈요, 아침마다. 그렇죠. 한 망에 세 포기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3만 원이 좀 넘었었어요. 우리는 95% 단골이라. 아, 그 쉽지가 않아요. 가격 올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.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랭지 배추가 출하되면 배추 가격은 다소 낮아질 걸로 정부는 내다봤는데 추석 상차림 비용은 평년보다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